안녕하세요. 포마삭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요. 로그의 성립요건. 로그 성립요건 어떻게 강의했죠? 이런 시간대? 아, 로그 성립요건은 로그 덩어리라고 하는 놈이 뭐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equal 의미가 있는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쵸? 그 이론적 배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수의 확장에서 출발해서. 그죠? 로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로그 덩어리, 로그의 밑과 진수, 이 덩어리 자체가 어떤 의미 있는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그러려면 어떤 실수가 되려면 로그의 밑이 어떻게 돼야 돼? 밑의 조건 0보단 크고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진수는요 0보단 커야 된다. 그렇게 강의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로그의 성립 요건, 로그의 땡글뱅이 밑의 자리, 별, 진수 자리, 이게 어떠한 실수가 되려면 여기 있던 땡글뱅이 요 밑이 0보단 크고 땡글뱅 이놈이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이게 로그의 미세 조건. 여기 있던 별, 이게 진수죠. 진수. 이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이게 로그의 진수 조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지만이, 이 밑과 진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이 뭡니까? 이것이 곧 로그 성립 요건이고, 이 성립 요건이 뭘 의미하는 거야? 이런 범위를 만족해야지만이 이 로그 덩어리가 어떤 의미 있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되더라. 이런 거죠. 어떤 실수가 되더라.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로그가 나오면, 로그가 문제에 나왔어. 로그의 밑과 진수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반드시 이 범위를 체크해서 이 범위가 로그 성립 요건, 로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이 범위가 전체 집합 이 안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은요, 그냥 요 로그 성립 요건만 관련된 문제 두 개만 풀고 넘어갈게요. 그렇죠? 자, A105 F1 봐요. F1. 자, 로그가 나왔는데, 로그에 미세 자리에 미세 x-2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다음에 진수 자리에는요, 마이너스 x제곱. 다음에 뭡니까?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자, 이런 어떤 로그 덩어리가 있는데, 이 로그가 정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이 되도록의 밑줄 치고요. 정이 되도록의 밑줄 치고. 이게 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로그 덩어리 이놈이 실수가 되도록 해봐라. 이런 한마디로 실수가 되도록, 어떤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잡아라.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체 집합을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로그 덩어리 하나로만 나와 있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게 나중에 등식이 들어가서 방정식이 되든 부등식이 들어가서 부등식이 되든 뭐 y가 들어가서 함수가 되든 간에 말이야, 무조건 여기 있던 로그 성립 요건, 이 로그 덩어리 요놈이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먼저 그 해당하는 문자의 범위를 구해놓고 그 안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 지금은 단순하게 뭡니까?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성립 요건이 뭐냐만 묻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떤 문제 내에서 이런 로그 덩어리가 나왔을 때 로그의 밑과 진수 자리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지금처럼 범위를 먼저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전체 범위를. 그렇죠? 갑시다. 첫 번째로 미세 조건입니다. x-2라고 하는 밑이요 0보단 커야 돼요. 그리고 얘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렇죠? 됐어요. 간단하니까 바로 풀어버릴게. x가 2보다 커야겠고요. x는 절대로 3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렇죠? 다음 두 번째, 진수가 얼마?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 진수도 0보단 커야 돼요. 그렇죠? 됐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 배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얼마야?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인수분해 엥마 1 엥마 6 해서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요 사이 값이죠. 1과 1, 오이, 뭐야? 오이론이잖아. 아까 오이론에서 됐죠? 1과 얼마입니까? 5사 이렇게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그의 이 로그 값의 미세 조건, 이 로그의 진수 조건, 그 다음에 얘랑 어떻게 해요? 오아야 엔드야? 당연히 엔드죠. 이거와 이걸 어떻게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한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요 수직선상에서 그려주면 되겠네. 그렇죠? x가 2보다 크면서 빵꾸뽕, 3이 되면 안 돼? 빵꾸뽕. 그죠? 다음에 x는요 얼마야? 1과 5 사이다. 1보단 크고요 5보단 자가 이렇게요. 그렇죠? 되면 바로 해도 좋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은 정답은요 노란 것과
빨간 거를요 동시에 만족하는 건요 요놈하고 요놈이네 그렇죠? 정답은 x는 2보단 크고 3보단 작고 x는 3보단 크고 5보단 작을 때 즉 x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또는요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지금 정답처럼 이렇게 하고 있네요 x가 2하고 5 사이고 그리고 x는 뭐다? 3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든 이렇게 하든 또는요 x가 2보단 크고 3보단 작거나 또는요 5와 x가 3하고 5 이렇게 처리하든 간에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문제 풀 때 저러한 놈의 로그 덩어리가 나왔으면요 요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만 방정식을 풀던 부등식을 풀던 그래프를 그리던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걸 벗어나면 안 돼 이게 바로 로그 성립 요건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저 로그가 어떤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다 알겠어요? 알겠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범위가 저렇게 잡히네 자 집어내요 저런 것들 이제는 지금은 선생님이 로그 성립 요건 이렇게 문제 풀어주고 있지만 자, 앞으로는 그냥 자연스럽게 로그가 문제에 떴는데 로그의 밑과 진수 자리에 문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놈들의 범위를 먼저 잡아놓고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너무 제일 중요하다 알겠죠? 제일 중요해 잊지 말어 아 그래서 시중에서 이렇게 문제 중에서 이런 건 다 잘못된 거야 막 풀다가 막판에 로그 성립 요건에 의하여가 아니라 그냥 문제 뜨자마자 이 범위를 먼저 잡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어요? 다 풀어놓고 나중에 로그 성립 요건을 챙기는 게 아니라 애초에 문제에 등장하자마자 로그 성립 요건을 먼저 챙기세요. 이게 핵심이다. 그렇죠? 간단한 거 갈까요? 자, 이 로그가 만약 이런 놈이 문제에 떴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뭐 먼저 해야 돼?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이 로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밑 x는요, 0보단 크고 x는 1이 되면 안 돼. 바로 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저 일단 2-x가 뭐보단 커야 돼? 0보단 커야 돼.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렇죠? 따라서 이건 잠깐 풀어볼까요? x가 2보다 작아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어떻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니까 갈까요? 샤랏. x는요 0보단 크고요. 1이 되면 안 돼요. x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 x는 0과 1 사이거나 또는 1과 2 사이거나 그렇게 쓰거나 지금은 그렇게 썼네요. 그렇죠? 또는 x는 0과 2 사이면서 1이 되면 안 돼. 그래 쓰거나. 이해 갔죠?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어떠한 방정식, 부등식, 기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들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만 얘가 의미 있는 실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별 말이 없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실계수 범위까지, 실수 범위까지만 취급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다음. 그래 로그로 허수를 표현할 이유는 없습니다. 알겠죠? 없으니까. 봐요. 로그에 2-x 하나만 더 해볼까? 3- 얼마입니까? 2x 빼 x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것도 같은 얘기야.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그 덩어리가 만약에 어떠한 수학 문제에 등장했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이걸 보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멈추시고 일단 이 로그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그게 뭔데? 로그 성립 요건을 먼저 따져주세요.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및 2-x가 0보단 커야 되고요. 및 2-x가 1이 되면 안 돼. 따라서 x는 2보단 작아야겠고요. x는요 또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야? x는요 1이 되면 안 된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조건 미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여기다 쓸게요. 두 번째는요 3-2x-x제곱이 진수가 0보단 커야 되겠죠. 그렇죠? 양변에 마이너스 빼주면 x의 제곱 플러스 얼마야? 2x-3이 0보단 작다. 이렇게 그렇죠? 인수분해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요. 엥마 100불 3 엥마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x는요 마이너스 3보단 더 커야 되겠고요. 1보단 작아야 되겠어요. 그쵸? 이거와 이걸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잘 헷갈리면 수직선 그리세요. 그쵸? 그려놓고 x가 2보단 작습니다. 그럼 x는요 1은 되면 안 돼요. 근데요 x는요 또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1 사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사이 이렇게. 그쵸? 그러면요 노란 것과 빨간 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3보단 크고 1보단 작다. 이런 게 들어간 놈은 이제 항상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전체 집합이 돼서 이 안에서만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그래프건 그려주고 해결하자. 알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로그 성립 요건. 즉 로그 덩어리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이 문제를 푸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문제에서 로그가 뜨면 무조건 저 범위를 먼저 이 범위
이걸 만족하는 그 미지수의 범위를 잡아놓고서 출발하자.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